안녕하세요. NJ 스포츠 미드라이너 초비 정지훈입니다. 오늘 경기 이제 BNK 피오엑스와 경기를 했는데 상대가 최근에 좀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경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상대가 루시안을 꺼냈을 때 드레이븐으로 좀 실수 없이 하면 많이 이길 수 있어서 뽑았는데 세 번째 라인전까지 잘 하다가 좀 도끼가 계속 이상하게 평소보다 좀 이상하게 안 주어져서 좀 컨트롤 잘안 돼가지고 거기서 마너 관리가 좀 많이 미스나면서 라인전이 좀 실수가 났는데 그때가 기점으로 좀 실수해서 좀 솔킬도 따이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페이지 선수가 실수해서 거의 깊게 들어갔고 이제 드레이븐으로 좀 그래도 피읍이 되니까 타워 맞아주면서 꺼내줄라 했는데 예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제압골드가 많이 달린 상태라 저라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떠나게 됐습니다. 일단 뭐 미드 라인전을 하면서 탈리아가 좀 복귀 공을 많이 쓰기도 하고 좀 집타임 쪽으로 한번 꼬여가지고 미드 라인전 소에서 손해를 보긴 했는데 좀 그것과 별개로 저희 팀이 오늘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잘 파악해야 될것 같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는 저희가 좀 많이 불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합이 결국에는 상대보다 성공권이 있고 데미지도 세가지고 상대가 발론 칠때좀 그걸 좀잘 받아먹은 느낌이라 그게 뭐 딱히 오늘 특출나게 잘해서 역전을 했다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드네요. 사실 그거 딱히 보지는 않았고요. 뭐 펜타킬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별 생각 없습니다. 펜타킬 한다고 뭐더 그냥 기분, 그냥 감정의 한 순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뭐좀 진부한 뭐다 노력하고 그런 얘기는 좀 짚어치우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좀 그래도 선수들의 멘탈이 좀잘 관리되어서 계속 열심히 하는 그 노력을 놓지 않을 수 있어서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여태까지 세운 기록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어요. 그렇게 와닿지 않고요. 만약에 올해 모든 대회를 이겨서 골든로드라는 걸 달성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록을 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그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낸다라는 그 욕심과 야망으로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록에는 별 관심 없어서 딱히 항상 같은 질문 들어도 같은 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골든로드를 목표로 한다기보단 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기록이라는 것에 가치가 생긴다고 말을 한 것이고 골든로드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대회를 다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. 뭐 그게 결국 골든로드가 목표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특히 그런 골든로드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다른 팀에 있는 다른 팀 선수의 경기력을 제가 평가한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딱히 평가할 이야기는 없고 저희 팀의 경기력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좀 지금보다 더 옛날에 좀 그런 걸 봤으면 되게 좀 많이 기분 좋았을 텐데 최근에는 그런 걸 봐도 별로 그렇게 깊은 감정이 들진 않네요. 그냥 그렇구나 싶습니다. 그건 좀 같이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살짝 불안한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 사실 정규 시즌 때 한두 번 불안한다고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곧 플레이오프 시즌도 머지않았고 남은 경기들 잘 준비하면서 계속 경기력을 좀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팬분들도 그 과정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.